취미가 뭐냐고요? 아, 제 취미요? 아무래도 여행이 취미인 것 같아요. 낯선 장소에 가거나 아니면 제가 모르는 말들이 들릴 때 평소에는 못 느꼈던 감정들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하죠. 죄송한데 돈 많으신가 봅니다. 예, 이 시국에 여행을 간다고요? 이거 기본 관리가 안 됐구만, 기본 개념이. 안 되겠습니다. 다음. 김우 씨는 취미가 뭐예요? 저는 띱니다. 저는 파이프 조립, 치 운동. 아, 파이프 조립, 파이프 조립? 뭐야? 뭐 배관공이야? 마리오. 운동. 그래. 요즘 뭔가 헬스인들의 인식이 되게 정말 뭔가 좀 약간 재밌는 인식이 좀 많이 생겼잖아. 그걸로 간다. 이분들 알겠지? 운동이죠. 취미가 예. 운동입니다. 예. 오, 실사네. 와우. 쫙! 아주 건강합니다. 네, 운동 좋죠. 예. 대화 끊어졌다. 아이씨. 아, 폰을 본다고? 이럴 때 밥상머리 엎어야 돼. 아니, 진짜 누가 책상에 맞선 보는데 핸드폰을 봅니까? 하면서 밥상머리 엎어야 돼. 그렇지. 이번 소개팅도 망했네. 깜짝아. 야, 어? 어? 우냐? 아, 아니야. 우는 거 아니지? 안 된다고. 아이씨, 남자 새끼야, 눈물은. 야, 옛 말에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 말아라. 걔 아니어도 여자는 많아. 과거는 모두 있고, 적셔. 아, 씨발, 쟤날. 걱정하지 마라. 안 그래도 이 형님이 너를 위해서 이 새로운 소개팅을 잡아온 거 아니냐. 이번에 느낌 좋아. Feel 좋아. 너못쏠거 같은데? 남산타워. 이 남산타워는 말이 여러분들 데이트 연인들의 성지라고 할수 있죠. 가장 유명한 그 자물쇠, 커플 자물쇠. 우리 김우 씨. 뭐야? 김우의 핸드폰. 이미 24개월 할부도 한참 지나버린 김우 핸드폰이다. 메시지부터 봐볼까? 아이고, 소개팅은 꽤 했나보다. 맨 밑에 보자. 안녕하세요, 저 김미영이에요. 제가 전화받게 연락드렸어요. 미영이면 여자분 아니세요? 네, 맞아요. 제 주변에 여자가 별로 없는데도 생각이 안 나네요. 죄송합니다. 히영히영. 모를 만한데 아직 실제로 만나지 않아서. 근데 일단은 여자랑 대화했네. 일단 여자랑 대화하면 된 거야. 그래 뭐, 에 서한나 허드 시그널 매칭. 아, 그건가 봐. 처음 뵙겠습니다. 서한나 씨 맞으시죠? 허드 시그널 애플 통해. 저도 안녕하세요. 어플 자주 사용하세요? 저 이번 처음 사용해봐요. 이렇게 어플을 통해 만났을 때 신기하네요. 저 사용한 지 얼마 안 되었어요. 어디서 뵐까요? 빨리 보고 싶네요. 농담. 아! 이러면 안 돼. 모쏠 새끼들 왜 이렇게 급해? 이게. 모쏠 새끼들 특은 너무 급해. 여유가 없어. 채팅이나 이런 분위기나 여유가 없어. 그 다음 상대방을 웃겨야 된다는 이 강박관념이 있어. 강박증. 새삼 노잼인데 재미있는 줄 알고. 어디서 볼까? 빨리 보고 싶네요. 농담. 땀땀 어디서 보면 될까요? 강남역 어떠세요? 강남역이요? 네, 왜 그러세요? 안 좋은 추억이라도. 안 좋은 추억이라도. 안 좋은 추억이라보다 강남역 만나면 너무 진부하잖아. 어제도 갔는데. 이거는 얘가 알반데? 어제도 갔는데 키. 그러면 어쩌라고요, 씨발로마! 이렇게 위에 이거 이렇게 보내야 된다. 이거 아니면 모쏠이다. 아, 죄송합니다 하면 모쏠이야. 강남역 가서 뭐 하셨어요? 저를 안 만나 수고하세요. 수고해라, 씨발라마! 이렇게 보내야지.
이거 전송 안 되나? 이 씨발라 마찰 있냐? 다음. 아, 이거 그 어플 폰 은정 뭐야? 은정이 뭐야? 안녕하세요. 영태한테 소개 번호 받아서 연락드린 소개팅남 강기모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폰 은정이에요. 이름 듣긴 했는데 정말 이름이 특이하시네요. 그럼 아버지 이름은 폰 노이만이요? 폰 노이만 모르세요? 지상 최강의 천재인데. 지상 최강이요? 수학, 컴퓨터, 물리학 등등 혼자 쌉 캐리어 천재잖아요. 애니악 모르세요? 애니악 씨발 1세대 컴퓨터냐. 아, 네. 근데 농담이었습니다. 식사하셨나요? 식사하셨나요? 아, 네. 친구랑 방금 보고 헤어졌어요. 아, 집에 가는 중 2세. 아, 홀리! 네, 지금 집에 가는 중이에요. 친구랑 뭐 드셨어요? 간단히 샌드위치 먹었어요. 그렇구나. 평소에 빵 자주 드세요? 자녀 종종? 근데 방은 빵은 탄수화물률이 높아서 혈당 빠르게 높이면서 흡수가 되면서 지금 시즌 중이네요. 벌스로 할 때는 야채를 간지 먹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좋은 팁 감사합니다. 네, 은정씨의 건강을 위해서 우선 꿀팁입니다. 킥! 아... 저희 만난 장소나 시간 정해야 될 것 같은데 킥! 아... 내일 어때요? 내일이요? 이런 빨리빨리 만나서 더 친해지는 게 좋은 것 같아서 킥! 네, 내일 괜찮아. 오... 그럼 제가 장소 정해도 될까요? 네. 강남역 6시 고고 10번 출구에 베니글 파스타 하우스라고 파스타 끊은지 거기 볼까요? 어, 이건 괜찮았다. 네, 푹 쉬세요. 오, 만나는 뭐고 있어요? 저는 방금 도착했어요. 오, 네, 천천히 빨리 오세요. 킥. 금방 헤어졌네. 2시간. 조심 들어가세요. 네, 저도 즐거웠어요. 왜 이렇게 무미건조해? 왜 이렇게 딱딱해졌어? 킥킥, 집 도착하면 연락 주세요.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점 하나. 네. 연락이 없었다. 집에 도착은 안 하셨나봐요. 여기 아 연락하는 깜빡했네요. 가출한 줄을 보아세요. 이게 킥은 빼야 돼 얘들아. 진짜 모슬들아 잘 들어. 어? 여기까지는 괜찮아. 이 이모티콘 그래 뭐 괜찮아. 이 뒤에 글 뒤하고 처음에 보자마자 걔 싹 썩드립. 그냥 나도 안 한다 진짜. 아 다음 보자. 아우 뒤로 아 돌아가. 아우 홈 화면 가. 아우 이거 정신 나갈 것 같다. 돌아가기 폰 종료. 어? 뭐 저 사람이 와야 되는 건가? 아 기다리고 있는 거구나 지금. 그지? 아까 그 안 온 사람 15분 기다린 사람. 어? 카페 전경 피아노 이 사람 같기도. 어? 뭐야 둘이 뭔가 좋아 보이네? 종업원. 아 진짜요? 손을 잡고 있네? 손을 잡고 있는 건가? 라떼를 좋아. 손을 잡고 있는 거야? 근데 안 그래도 저희가 이번 달 아니네 카드구만. 데스노트 없냐? 키라 마렵네. 아. 돌아가. 어! 카페 막 도착했다고? 왜 이렇게 늦었어? 늦을 것 같으면 3시 이전에 말을 해야지. 존나 빡치네. 어 늦어도 됩니다. 어! 어! 오른쪽일 거다 샌들을. 오른쪽이길 바란다. 어. 왼쪽. 에 안녕하세요. 아, 박진두입니다. 아. 저 사람도 너만 아니길 바라는 거 아니야? 저기 강기모 씨 맞으신가요? 어 네. 어 아
김유미 씨시죠? 반갑습니다. 우선 자리로 갈까요? 아, 이쪽. 제가 오늘 좀 늦었죠? 좀이 아니고 졸라 늦었지! 오래 기다리셨어요? 그건 오래 기다리지 임마! 예! 오래 기다렸죠? 이거는 말해줘야 돼! 이거는 아니요 뭐가 괜찮아 씨발! 안 괜찮잖아! 저는 시간 개념은 아이 씨발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지! 보니까 뭐 한 45분 정도 일찍 왔어요? 아니 너무 일찍은 제 잘못이죠? 네... 늦어서 죄송해요. 조졌다. 아무튼 오늘 반갑습니다. 네, 저도 반가워요. 예. 대화를 이끌어 나가라고! 빨리! 다시 한번 정식으로 제 소개를 드리자면 아니 잠깐만요. 정식으로 소개하기 전에는 불고기 정식. 이런 드립을 치라고 빨리! 아 이거 아니냐? 그럼 저희 주문부터 할까요? 네 좋습니다. 안돼! 하필 잘생겼다고! 아쉬워할! 키도 커! 안녕하세요. 주문하시겠어요? 아 아이스 아메리카노 두 개 먹죠? 어 쳐다보는 거 봐 극한 거! 어? 메뉴 고민되시면 콜드브루를 추천해드릴게요. 전날 로스팅해서 찬물에 직접 내려서 만들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찬물에 내리다 보니까 일반 커피보다 산성도 적고요. 산성? 이거 화학물질 아니냐? 그런가요? 그럼 저 콜드브루로 할게요. 따뜻한 콜드브루로 드릴까요? 아니 차가운 거를 드렸으면 왜 또 따뜻한 걸 줘? 어이가 없네 진짜. 아, 이게 그 콜드브루가 그 이름 때문에 사람들이 차게 먹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따뜻한 물에 먹어야 풍미가 더 제대로 살아나거든요. 그럼 따뜻한 걸로 주세요. 네. 그럼 콜드브루 한 잔이랑 다른 건 뭘로 드릴까요? 콜드브루 차가운 거 씹새끼야! 네, 총 10,500원입니다. 결제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반반이다. 아, 이건 제가 계산할게요. 이걸로 해주세요. 제발 잔행이 부족합니다. 뜨지 마. 제발 부탁이다. 제발. 아 안 돼! 안 돼! 손님 혹시 다른 카드 없으세요? 카드가 안 되나요? 예, 잔액이 부족하다고 나오거든요. 그럴 리가 없는데. 어 또 올려 또 올려. 아 봐봐 이 새끼 신물쇼. 인정이야 이거는. 그냥 제가 결제할게요. 아 아닙니다.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아니야 이럴 때 아 그래 줄래 제가 다음에 잠시만요 하면 안 돼. 그냥 소모수하게 해야 돼. 넘어가야 돼. 그리고 이 주인도 나쁜 놈이네 이거. 잔액이 없지만 제가 서비스로 드려줄게요. 이래야지. 아우 정말 기모의 낡은 지갑. 아이고야 5,000원 있고 잠깐만. 네 5,000원 받았습니다. 어 뭐야. 아 하나씩 주는 거? 아 깜짝아 카페 쿠폰! 아 근데 이게 이미지가 뭔가 아 그러니까 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어 깐깐이로 보일까봐 아, 뭔가 어 아니야 알뜰해 보일 수 있고 좋고 아 아닌가? 아 우와악! 이거 비타민 이거 설마 약국 비타민입니다. 아, 뭐야? 어? 지금 무슨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 약국 비타민이에요. 비타민. 약국 비타민. 비타민이네요 비타민. 아 예예 예, 이 비타민 예, 예. 먹고 힘내시라고. 비타민. 그럼 이걸로 퉁쳐. 안돼 말아. 지금 무슨 소리? 어?
그냥 제가 낼게요. 아, 제가 내야 하는 건데. 아니에요. 돈 부족하신 것 같은데 그냥 제가 낼게요. 이걸로 해주세요. 아, 최악인데 지금? 아씨. 아, 끝이야? 뭐야? 아, 이러고 끝이야? 아, 뭐야?